송혜교 대상 너목들 사관왕 이게 무슨 일일까요? 지난 토요일 대전 2013 A판 드라마 스타워즈의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. 정말 반짝반짝. 세계가 반한 완벽미모의 주인공 송혜교 씨 눈이 부시네요. 올 한해 브라운관을 빛낸 스타들 중 과연 누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까요? 먼저 남자 연기상은 노목들의 정민 씨에게 돌아갔고요. 역시 노목들의 이종석 씨가 우수 연기상을, 이보영 씨가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날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총 4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는데요. 2013년은 정말 노목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종석, 이보영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감사합니다.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두 사람. 이런 커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행복한 드라마 찍는 여름 내내 보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. 이종석 씨? 저도 우리 보영 누나랑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조인성, 공효진, 김혜수 등 쟁쟁 후보들 가운데 과연 대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? 송혜교 씨 축하합니다. 송혜교 씨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시각장애인 네,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. 이 자리에 서니까 그때 그 시간이 참 즐거웠던 것 같고 행복했던 것 같고 또 그 현장이 너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. 오영을 정말 빛나게 해준 오수 조인성 씨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재밌는 드라마로 만나 뵙길 기대할게요. 시청률 고공행진 드라마 상속자들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. 폰수마님 김성령과 진지한 여인 김미경이 만나 대분출 중인